그쵸? 졌어. 응? 페널티킥 하나 때문에 천멸을 했어. 응? 꾀병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됐다. 진짜 침대 축구는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. 아, 자러 간다고요? 에이, 그렇구요. 일단 지금 일단 얘기해야 될 점은 심판이 판정이 좀 공정하지 못했죠. 잠깐만 그 카드 상황 좀 볼게요. 이게 오늘 경기 내용이 이게 무턱대고 우리가 못했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경기고, 오늘 요 경기는 무턱대고 이거 뭐냐 어제 독일보단 솔직히 잘했어 우리. 어제 독일보단 잘했어요.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헐 칼리니치인가? 월드컵 도중에 대표팀 퇴출됐대요. 사유는 교체 투입 거절. 아, 그렇구요. 잠깐만요. 일단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일단은 뉴스는 바로 안 떴고요. 에이, 진짜 오늘 요거는 이게 뭐라 하기가 좀 그러네요. 이제 단 일단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조건 이겨야지 뭐 상황을 볼 수가 있을 텐데. 그쵸? 아까 제가 다시 보기 남겨놓은 거에 그 제가 방제를 해놨어요. 그 심판은 누구의 편인가? 지금 다들 손흥민 빼고 다 한 명 제대로 뚫고 패스 제대로 할 줄 아는 실력 있는 애들이 전무하다고요? 일단은 네, 이건 꾸밀 거야, 이건 꾸밀 거야. 막 지금 이 사진들이 완전히 난리 났어요. 지금 이게 그 뭐냐 지금 약간 멘붕 상황이어가지고요. 그 일단은 우리나라 경기와 관련된 뉴스는 일단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일단은 오늘 경기의 MOM은 그 페널티킥 결승골 넣은 선수가 그 그랑크비스트가 선정이 됐고요. 또 희생양이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벌써 페널티킥이 7번째가 나왔어요. 그 페널티킥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그 태클 한 번의 그 실수. 이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그때 하석주 백태클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때 선제골 넣은 상황에서 퇴장을 당했고 그 다음부터 수적 열세로 밀려서 졌잖아요. 약간 지금 그 상황하고 약간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
그렇네요. 일단은. 그래서 이 페널티킥 상황이 될 때까지는 나름 그래도 그때까지는 잘하고 있었는데.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이번에 김민우 선수가 뭐냐 그 태클 했다가 페널티킥 허용한 거잖아요. 김민우 선수가 약간 지금 아뭐 오늘 잠못잘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. 그 한순간이. 일단은 지금 그 신태용 감독의 그 반응은요. 일단은 김민우 선수가 먼저 공을 터치하고 다리가 걸렸었는데 심판이 페널티킥 판정을 했다. 좀 솔직히 이 페널티킥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말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태클 상황에서 일단은 공이 김민우 선수의 그 발에 먼저 단 거는 맞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다리가 걸린 거에 대해서 심판이 페널티킥 판정을 줘버렸단 말이죠. 그래서 좀 이게 솔직히 좀 뭔가 그 판정이 깔끔하진 않아요. 그 판정이 깔끔하진 않는데 네 일단은.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이 경기 그대로 그 넘겼어요. 근데 비디오 부심이 태클을 건 거야, 여기서. 그거는 솔직히 좀 뭔가 좀 석연찮은 내용이기는 해요. 좀 석연찮은 내용인 건 맞는데 솔직히 우리도 문제는 있었어요. 아니 어떻게 90분 동안 유유슛이 하나도 없어? 아무리 철저하게 닫아 걸고 몰아친다고 해도 유유슛이 하나도 없는 건 이거는 그 정확도가 없단 얘기잖아요. 네, 비디오 부심이 그 뭐냐 주심한테 호출을 하는 시스템이에요. 그 대기심을 통해서 그래서 비디오 판독관이 쫙 보다가 비디오 판독관이 보다가 그 심판진한테 신호를 보내요. 그러면 이제 그네 안녕하세요. 그 심판진이 그 상황을 보다가 이제 뭐 이런 수신호가 오가요. 비디오 봐야 된다. 비디오 판독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먹었다?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할게요. 지금 그 채팅에 대해서는. 내가 지금 코멘트 안할 거고요. 일단은 그거요. 그러니까, 심판 판정이 문제인 것도 있었고, 우리가 부족했던 것도 있어요. 부족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. 유효슛이 없었어요. 유효슛 없었던 거 하나. 그거 하나 짚고 싶네요.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그 태클 상황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그 조끼에 다막잘그잘 뭐냐 호흡이 잘 맞았어요. 그 수비 과정에 있어서는. 그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격에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. 그래서 유유슛이 빤게
근데 이제 우리나라가요, 그 이전까지 계속 막 평가전 하면서, 뭐 이리 태클을 안 하냐, 태클을 해서도 막아야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, 오늘은 태클이 많았어요. 그리고 그 페널티킥 상황이 아니면 심판이 엔간한 태클은 잘 넘어가 줬어요. 그래서 뭐냐, 잘 그 걷어갔다,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. 지금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. 그 페널티킥 상황 때문에 제가 보기에 왠지 김민우 선수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.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다음 경기에서 같은 상황이 나오면 거기서 막 좀 그 적극적으로 못 막을 것 같다는 그런 왠지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. 예. 오히려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갈 수도 있었어요. 그랬으면 한 골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지. 그리고 사실 오늘 스웨덴도 필드골은 없었잖아요. 놓고 차는 거 하나, 그게 무슨, 그거 놓고 차는 거, 그거 넣었다고 뭐 MOM도. 응? 그 놓고 차는 거 그 가스 넣었다고 MOM, 그 MOM 주고. 어이가 없죠? 김민우 선수가, 김민우 선수가 좀 죄책감 좀 안 시달렸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는. 그렇구요. 영동대로 다 치웠대요. 경기 끝나고 지금. 적진의 한가운데서 승리를 외친 스웨덴 팬이 있고요. 아, 이케아예요? 근데 지금 이거는요. 우리가 이거를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, 지금 그 얘기 나왔죠. 이거 봄프레레, 그 봄프레레 그 드립 있죠. 세 골을 먹으면 네 골을 넣으면 된다. 갑자기 지금 봄프레레 그 어룩이 생각나가지고, 세 골 먹으면 네 골 넣으면 된다. 아니 뭐 오늘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. 근데 참 이게 그 좀 그렇긴 하네요. 잠깐만요. 어쨌든 벨기에예요. 아, 그쵸. 다음 경기가 벨기에죠. 지금 다음 경기가 벨기에라서 일단은 글쎄,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신호 뜨면 그 넘기긴 할 거예요. 오, 지금 바로 넘길 수 있네요. 네, 진짜 이게 멘붕이라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, 네, 그러면 여기서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. 다음 경기.